이번 시간에는 SA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큐먼트. SAD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산출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있지만 아키텍처 작성의 최종 산출물이 SAD고요. SAD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거는 SAD의 목차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SAD에 대한 기본 5원칙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SAD 목차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SAD 기본 5원칙은 핵심 집중, 그 다음에 표현 방법, 표준 준수, 내용 중실 리뷰 활동. 그래서 핵심을 집중하고, 왜냐면 SAD라는 것은 결국 SAD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 아키텍처에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바로 SAD를 보는 뷰어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 싶어하는 그 관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 방법에서 SAD 문서를 작성할 때는 표현 방법을 좀 쉽게 하자는 거죠. 모호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반복은 없애자. 그 다음에 표준을 준수. 표준을 준수해야 일관성 있게 표현이 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이 충실하자. 뭐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절한 리뷰 활동을 통해서 SAD 문서가 아키텍처가 변함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현행화 작업도 해야 되고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이 만족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때 우리 아키텍처 평가 방법 중에서 아탐을 활용하면 좋겠다. 아탐이 뭐죠? 아탐. 이게 T가 트레이드오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분석, 애널라이시스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소프트 아키텍처의 품질 속성에 대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평가하는, 즉 이게 코스트 베니핏 정도는 평가하지 않더라도 리뷰 활동에서 아탐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관점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SAD의 목차입니다. SAD 목차를 보시면 SAD의 개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배경, 아키텍처 요구사항, 참조 아키텍처, 그 다음에 설계 전략, 시스템, 뷰, 그 다음에 뭐 기타 용어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SAD에 대한 목차를 서술하시오라고 나온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이런 스타일의 개요와 그 배경, 보통 일반적인 우리 문서, 보고서 문서는 개요와 배경을 일반적으로 많이 기술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아키텍트 요구사항들이 뭐로 도출된다고 그랬죠? 아키텍처 드라이브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아키텍처 요구사항들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참조 아키텍처. 우리가 아키텍처를 만들 때 아키텍처 스타일이나 또는 아키텍처에 관계된 어떤 모델들을 참조 아키텍처로 가져다 쓰지요. 그래서 참조 아키텍처 스타일을 쓴다. 그 다음에 설계 전략, 시스템 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다. 그 다음 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